선을 엄청 좁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핸들만 깔끔하게. 요 좁은 길을 갈 때도 핸들을 살짝 감았다 풀었다 해주셔야지 가기가 편해요. 앞에 차 흐름 맞춰서 브레이크 잘 넣어주고 계속 직진해서 반포대교를 넘어갈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 칸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점선이 나타나면 우측으로 한 칸 들어갈게요. 점선이 나타나면 점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살짝 뒤에 차 확인하면서 살짝 비상 깜빡이 켜주고 고맙다고. 브레이크 택시 앞으로 자연스럽게 또 브레이크. 양쪽에 차가 꽉 차 있으니까 무섭죠. 근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앞차 따라서 내 차로만 잘 지키시면 돼요. 너무 양보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앞차와 적당한 안전거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옆에 큰 차 있다고 쫄지 마세요. 우측에 들어오는 버스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버스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봤죠? 1차로까지 들어왔어요. 대단해, 대단해. 내 차로 유지 잘해주고 계속 직진할 거예요. 1, 2차로가 고가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반포대교를. 공사 중이구나.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벤치 양보해 주죠.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저 우측차는 진짜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다. 근데 저렇게 끼어들기를. 내 차로 중심만 잘 지켜주면 저 라바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유 공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올림픽대로로 가기 위해 우측 맨 끝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타이밍이 오면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는 빠르게, 옆으로는 부드럽게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옆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왔죠? 우측 확인하면서 점선이 나오면 아주 부드럽게, 아직도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빠르게. 탄력 주행 해주고 저는 여기서 우측으로 빠져서 올림픽대로 타고 김포공항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주고 우측으로 빠진다는 신호를 뒷차들한테 줘요. 물론 앞차도 제 깜빡이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급하게 꺾어서 들어가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브레이크 살짝 핸들링 보행자 양보. 보행자 양보 해주고 다시 악셀. 아우, 눈부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올림픽대로 메인으로 합류할 건데 여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오는 차는 없습니다. 타이밍 보고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악셀 밟고 후방, 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해가 비쳐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